에코랜드에 지금 앞에 동백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동백꽃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예, 보십시오. 여기에 지금 동백꽃이, 동백은 뭐 겨울 동자 해가지고 이렇게 동백 겨울에 핀다 이러지만 지금 겨울도 아닌데 여기는 제주에는 추백이라 그럽니다. 추백. 가을에 피는 동백꽃을 추백. 겨울에 피는 동백은 동백. 겨울 동자 쓰는가 봐요. 정말요 대단하죠. 이 동백꽃이 참요 조금 그 우리가 우리 집에도 보면 하단에 동백꽃이 한그루 있는데 그보다 좀 독특합니다. 이게 보세요. 여기 지금 한몇 그루가 있나면은 한 봅시다. 한 8그루, 10그루 정도 이 앞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가꾸기도 참잘 가꿨어요. 그래서 지금 동백꽃을 담아가지고 실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보십시오. 완전히 이 동백꽃이 이렇게 지금 또 일부는 피고 있고 일부는 몽우리에 메이고 이렇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가 지금 에코랜드, 저쪽에가 먼저 매표 서고 저게 이제 열차가 돌고 이래 하는 저 정류장도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갔던 저쪽에도 보면은 좀 동백 꽃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꼭 출발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도 옮겨가지고 볼거리가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영상을 제공하여 볼거리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라이브 영상을 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미숙하고 미약한 그런 세설을 또할 건, 뭐, 듣는 분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. 그래, 양해하시고. 그냥 뭐, 저의 해설은 그냥 들으시고. 그냥 이제 아름다운 막, 꽃 또는 경치. 보시면 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